이명박 후보의 승계천의 신화가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이 많으셨기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명박 후보의 앞으로의 정책 발전과 편 발전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힘을 얻어서 자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한나라당의 당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저 우리는 한나라당 당원이지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또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기력적이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나라당의 당원이다, 당직자다.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 정권을 뺏기고도 당을 그대로 유지한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세월 두 번의 정권을 뺏기고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오늘날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전통 야당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과거 정치 사상 감히 이룰 수 없는 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비쳤을지 모르지만 우리 당은 위기 속에서 경선을 치러냈습니다. 강제석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 박관용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경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 까다로운 경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경선 결과에 역사상 유례없는 승복의 미덕을 보여준 박근혜 대표 같은 정치를 또 우리가 만날 수가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점에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당으로 변해가고 있고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이해창 전 총재께서 음모와 음해에 의해서 우리는 정권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재미로 그분들이 다시 음해를 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경선을 잘 치르는 강제샘 대표는 우리 박관용 위원장 같은 위원장분, 박근혜 같은 전 대표 정치,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러운 당이 되었고 승리할 수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당원들에게, 당직자들에게 감사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저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됐음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앉아서 그 전에 만나 못했던 생명 부지의 노동자 한 분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1년, 2년째 매일 새벽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옆에 앉았던 한 여성도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빌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부산의 노동자와 한 어머니의 이러한 지지로 저는 이 자리에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에서부터 또 한 어머니로부터 생명부지에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당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의 사육비를 줄여주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을 이루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던졌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경험한 모든 걸 던져서 경제 하나만은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택시 모신 분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도 한숨 쉬고 장사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갈 때 그 무거운 발걸음 한숨 쉬는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겠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장사가 안 되는 그들에게는 장사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의 경제가 산다고 하는 것은
부산 시민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4만 불 소득으로 나아가려면 부산 중심으로 한 이 동남권의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년간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당에 나오신 분들이 뭐 잘할 수 있다 그래요. 앞으로 잘할 수 있으면 지난 5년간 잘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면 정권이 교체되고 책임을 져야지. 잘못하고도 간판을 바꿔서 뭐 잘해보겠다고? 5년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무엇 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뭘 당분 속지 또 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써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표를 얻겠다는 그 부식 정치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가 있다면 누가 그 계획을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살려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성공시대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민성공시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적은 꿈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성공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군에서 사고가 나서 척추 하반신 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죽으려고 몇 번 마음을 먹다가 다시 도전해서 조그마한 기업을 일으키고 그나마 자기가 군에서 지뢰를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뢰를 밟아도 괜찮을 만한 이 신발을 하이테크 신발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연간 300억 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종업원의 30% 가까운 사람을 자기와 같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면 장애인들에게 청소년 부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대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국민 성공의 표면이 되는 것입니다. 저 제시장 생선 가게 앞에서 가게 앞에 좌판을 놓고 파는 생선 가게 좌판 주인이
열심히 해서 뒤에 생선 가게를 하나 사서 뒤에서 장사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성공은 없습니다. 아마 저긴 백식사께서 돈 벌어서 산업하고 뭐하고 저축하고 아이 잘 키워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 이분도 국민 성공이 돼서 협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처지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으면 남보기는 대단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국민 모두가 적게 크게 보람있는 성공을 하게 만드는 국민 성공실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많은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으로부터 이번 국회에서 많은 의미의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년간 나라 살림상을 국정감사를 하고 했더니 그것은 팽개치고 이명박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서는 살아오지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공작하고 무엇이라고 논리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는 국민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2002년에 그 수법을 다시 쓰고 싶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2002년에 써온 것만 해도 한이 되는데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거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오늘의 이 시간까지 우리 당대표 박관영 위원장, 박근혜 전 대표, 우리 모든 당직자, 저 이해상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전권 교체해서 함께 힘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